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마을 골목을 새롭게 꾸미는 낭만 골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게 마련된 사업 현장을 강화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둘씩 허물어져가는 삶의 공동체. 몇 남지 않은 옛 골목에 생명과 낭만을 입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무칙칙한 담벼락에 생명의 풀을 심고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 환한 미소로 골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돌들을 하나하나 그 아이들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찾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춘천시 문화재단의 낭만 골목 숨은 예술 찾기로 회색빛 마을에 예술 빛이 물들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주민들도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중충하던 것들이 이 시각으로 많이 하니까는 변하니까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낭만 골목 사업은 단순히 벽화를 그리고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 문화 활동가와 문화 자원, 주민들이 주민 기업을 만들어 장터도 꾸미고 관광 상품도 개발해 정체된 삶의 공간에 문화와 관광을 채워넣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골목,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골목,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간의 정이 있는 골목으로 좀 만들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춘천에서 이름이 날 거고. 그렇지만 이런 작업이 마을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